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3-1단원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2단원이 끝나고 이제 3단원에 접어들었죠. 2단원은 읽기 방법, 독서 방법에 따라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단원이었다면, 3단원은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문 예술 분야 중에서 인문 분야에 관해서 공부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술 분야에 관한 글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상과 다음 영상에 걸쳐서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중에 인문 분야의 글 제목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맹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글을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회 문화, 그리고 그 다음엔 과학 기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격이 약간 다르게 시대의 특성, 지역의 특성,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이런 순서로 총 6단원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인문 분야 글, 예술 분야 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2단원에서는 출제 유형,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됐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내용 확인 문제 여전히 많이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것이 거의 비등하게 나왔어요. 뒤에 독서 역량 펼치기에 보면 순자의 글이 하나 나오죠. 그 순자의 내용을 보기에 제시하고 우리가 배울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이 글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이 순자라는 책에는 당연히 순자의 견해가 실려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지문은 맹자의 견해를 공부하게 되겠죠. 맹자와 순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두 견해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 이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 순자와 맹자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몸과 작은 몸,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우리 지문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대조가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표시를 하고 기역, 니은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인문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바로 공부할 이 부분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개념을 묻는 문제, 인문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에 관한 문제, 이두 개도 거의 비등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 이외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도 사실 1번 못지않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다는 점.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 세 가지 보셨고요. 우리 그럼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특징, 그리고 읽는 방법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예술 분야 글의 특징 먼저 볼게요. 여러분이 수능 혹은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실 때도 인문 분야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인문 분야란 언어, 철학, 윤리, 역사, 문학, 종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인문 분야라고 해요. 이런 분야의 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 지닌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의미를 밝히는 글. 삶의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예술 작품에 드러나는 인간의 상상력과 미의식에 관해서 비평하거나 설명하는 글. 오늘 우리가 배울 글은 인문 분야니까 인간의 지닌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관해 탐구하는 글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문 예술 분야의 글에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담겨 있다. 이는 주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나 미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라고 할수 있다.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담긴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고,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고, 미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 위에 부분을 가지고는 선지에 별로 활용되진 않았어요. 선지에 주로 활용된 부분은 바로 이 2번 부분. 오른선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하나 적힌 이 문장들을 전부 다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여기 조금 내서 이렇게 선지에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2번 부분은 굉장히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첫째, 글에 담긴 세계에 대한 인문 예술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는다. 이건 제목 그대로죠. 글에 담긴 내용을, 그래, 비판적으로 판단하자. 이 밑에 내용. 중심 내용 말고 밑에 내용도 많이 활용되거든요. 글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나 사상을 탐구하거나 예술 작품을 설명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필자나 특정 인물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글을 얘기하는 주체가 필자라면 필자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이런 인식이 반영된 주요 용어나 표현에 주의해야 하고, 이러 관련된 사상이나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이렇게 노란 표시된 이런 부분이 선지에 다 활용이 됐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그 세계관이 드러난 용어나 표현에 주의하면서 내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판단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 거예요. 둘째,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는다. 자,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주요 용어, 표현, 배경 지식, 판단, 비판적 판단. 이런 핵심어를 기준으로 읽으셔야 편해요. 그 예로 어떤 글을 제시하고 있죠? 이 글을 읽고, 이 부분을 볼까요?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시다. 자, 윗글의 필자는 일단 이 무용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이고 있나요? 피나바우슈의 독특한 예술 세계에 대해 대놓고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어투에서 긍정적인 관점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필자의 관점을 파악했어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럼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독자는 다른 관점과 태도로 피나바우슈의 예술 세계를 판단하며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용수마다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주제를 나타내기에 효과적일까? 여기서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걸 긍정적으로 묘사했거든요. 아니면은 이것과 다른 관점과 태도가 드러난 글을 찾아 읽을 수도 있죠.
방금 읽은 이 세 줄이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인 거예요.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성찰이 글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며 읽는다. 세계관,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내용은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내용인데 여기 세 번째에서 추가된 건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봐라 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는 거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2번은 이 내용 그대로가 선지에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 읽기 지문 들어가 볼게요. 인문 분야에 관련된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맹자의 사상을 이야기한 글이죠. 뒤에 나오는 순자의 글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초점을 둬서 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에요. 제목에 이미 힌트가 있죠. 큰 몸이 무슨 뜻을 이끈대요? 선한 뜻을 이끈대요. 아, 그러면 큰 몸이란 건 긍정적인 개념일 거고요. 선한 뜻을 큰 몸이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머리말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부동심, 부동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그 외부의 힘에는 현실 권력의 힘,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맹자는 이 외부의 힘보다는 내부의 힘을 더 중시해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예를 들어 예컨대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물을 때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서 이해를 도왔다. 옳은 선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외부의 힘에 이끌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현명한 선비. 이 현명한 선비는 자기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간다. 즉, 무슨 마음을 지닌 건가요? 부동심을 지녔다는 거죠. 부동심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어요.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개념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 부동심. 왜 부동심을 중시했을까?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 이 마음이요. 마음이 나서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밖으로 끌어내게 만들어요. 누가? 마음이. 마음은 좋은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선한 본성을 끌어내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각적인 욕구, 육체적 충동 같은 여러 가지 요소. 이 방해 요소 때문에 마음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동심을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래서 맹자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지언, 하나는 양기. 이 두 부분 비워놓고 쓰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됐거든요. 단어 두 음절 기억하십시오. 지언, 양기. 지언은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양기는 기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래요. 말을 왜 잘 이해해야 하냐?
말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고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수련 방법 첫 번째, 말. 그리고 기는 왜 다스려야 하냐면 인간의 행동은 감각적인 욕구, 육체적 충동, 이건 것들을 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 충동이 나쁘게 행동을 조절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내용 확인 문제에 언급한 게 하나 있는데 인간의 행동은 무엇에 의해 일어나나요? 여기서 방금 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도 있어요. 마음의 뜻이 아닌 여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 즉, 마음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용 확인 문제. 인간의 행동은 기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틀린 내용이겠죠.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를 출제해요. 여기까지 중요한 건 맹자는 부동심을 키우라고 이야기했다. 부동심을 왜 키우느냐? 마음이 해야 될 일, 선한 본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요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지언과 양기라는 수련 방법을 제시했다. 자, 계속 볼까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요.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모든 걸 이끌어요, 여러분. 그럼 맹자는 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부분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렇고 대답을 해요. 내용 확인 문제, 묻고 답하는 방식, 문답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 부분을 이끄냐고 설명하냐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하나는 마음, 하나는 감각기관.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똑바로 정립을 안 하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 수업 계속 진행되는 동안 헷갈리실 거예요. 자, 마음과 감각기관. 이 두 부분 기억해 두시고 뒤에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사람, 작은 사람, 즉 대인과 소인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자, 그럼 대인과 소인이 무엇인지 볼까요? 맹자는 대인과 소인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수양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안에는 이미 큼과 작음이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봅시다. 이 사람 안에는 큼도 있고 작음도 이미 있어요. 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마음 안에. 그런데 이 큼과 작음 중에 어느 쪽을 기르느냐에 따라 대인이 될 수도 있고 소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큼과 작음은 이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큼을 수양하면 대인이 되는 거고요. 작음을 수양하면 수양이란 말이 안 맞겠네요. 작음만 키우게 되면 소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 맹자는 어째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게 큰 몸과 작은 몸이 무엇이냐. 여기 작은 몸은 푸른색으로 큰 몸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큰 몸은 바로 마음을 뜻하고요.
작은 몸은 감각 기관을 뜻해요. 이번 영상 수업 통틀어서 제가 큰 몸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몸이라고 얘기하면 감각 기관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마음과 감각 기관, 즉 큰 몸과 작은 몸. 이 개념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 계속 볼게요.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예요. 자, 그럼 감각기관 먼저 살펴볼까요? 감각기관, 즉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란 말은 외부 자극이 있으면 그대로 끌려간다.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 부분 선지에 정말 많이 활용됐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감각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뒤에 나오거든요. 내가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일은 법적으로 제약도 있고요. 사회적인 규범에도 맞춰야 돼요. 이런 절차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수 없는 여러 상황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걸 원한다라고 해서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방금 초콜릿을 먹는다라는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저 사람 지갑에 있는 돈을 갖고 싶어요. 이건 내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는 저 돈을 훔쳐야 하죠. 하지만 이 훔치는 걸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남의 걸 훔치는 건 법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제재할 수도 있고. 아시겠지요? 작은 몸, 수동적이고요. 이 작은 몸이 원하는 바는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와 반대예요. 노란색이 헷갈리니까 하늘색으로 할게요. 마음은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은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을 해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은 바로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마음 그 자체니까요. 계속 볼까요?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큰 몸은 긍정적인 것이었죠. 마음이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대요. 큰 몸은 긍정적인 거니까 내 마음에 이미 선함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어떤 외부 상황이 나를 어쩌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중하세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자, 이건 작은 몸을 위하는 일이죠. 근데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이해가 안 갈까봐 여기서 예를 들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갈게요.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겨요. 이건 큰 몸이 아니라 작은 몸이 하는 일이죠. 감각적인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그냥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에 맞게,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의와 예를 지켜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요. 그때는 그 먹고 마시는 일이 작은 몸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는 결과를 갖고 온대요. 다시, 먹고 마시는 일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면 그게 결국 큰 몸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한대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의와 예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했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작은 몸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큰 몸의 활동이기도 하다. 뒤에 볼게요.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끌려갈 수 있죠. 그런데 작은 몸이 외부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마음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즉, 큰 몸에 이끌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큰 몸, 즉 마음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큰 몸이 작은 몸을 끌어간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큰 몸이죠. 그래서 이를 저버리지 않고 집중하면 작은 몸이 따라오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작은 몸이 큰 몸에 이끌려가는 긍정적인 사례예요. 즉, 어떤 동기가 생겨서 착한 듯 큰 몸이 실천을 하게 만들어요. 감각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긍정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는 작은 몸이 큰 몸을 이끄는 경우. 이 경우는 좋지 않겠죠. 그런데 조심하세요. 작은 몸이 이끄는 행동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어요. 작은 몸이 이끌어야 살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먹고 마시는 일로 타인의 비난을 샀어요. 그거는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의, 큰 몸을 저버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작은 몸이 이끄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일을 할 때 큰 몸을 잃어버렸을 때, 큰 몸을 잃어버리고 작은 일에만 몰두할 때, 그때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고파서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먹었어요. 그거는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배고프다고 내 앞에 있는 햄버거를 막 먹고 피자를 먹고 이 자체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왜? 여기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을 외면하는 인의, 큰 몸을 저버리고 나 혼자 감각적인 일에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비난을 살 수 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악, 나쁜 것. 그럼 악한 행위는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맹자는 그 악한 일의 책임도 마음에 있다고 봐요. 마음은 긍정적인 의미였는데 왜 마음에 있냐는 거죠? 질문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감각기관의 활동, 작은 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음이 제대로 서 있었으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의 뜻을 붙잡는 일, 이 일을 수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대로 공부했는지 하나만 더 확인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된다고 했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큰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 큰 몸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큰 몸을 따라서 옳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요. 작은 사람은 어디에만 따르는 사람? 작은 몸만 따르는 사람. 작은 몸을 따라서 감각에 따라서 욕망을 충족하는 데만 그런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 대해 쓰라는 문제도 서술형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풀어볼 거거든요.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 확인 문제예요.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화면상 글을 다 띄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과서 같은 지문 내용을 옆에 펼쳐놓고 푸셔야 돼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 2, 3, 4, 5번 중에 적절한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1번. 맹자는 사람 안에 자금이 있어도 장차 대인이 될수 있다고 보았다. 맞는 선지네요. 답이 벌써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맹자는 사람 안에 큰과 작음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 봤죠. 아까 여기 그림 그려가면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과 작음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큰을 수양하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음을 수양하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작음이 있어도 큰걸 수양하면 대인이 될수 있는 거죠. 나머지 선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2번. 맹자는 육체적 충동이 선한 본성의 발현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니죠. 맹자가 왜 부동심을 강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선한 본성을 주관하는 마음이 육체적 충동이나 다른 것 같은 외부 요소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심을 수양해야 된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본성의 발현에 육체적 충동이 방해가 될수 있다고 본 거죠. 3번. 맹자는 주변 상황에 미혹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보았다. 주변 상황에 미혹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부동심이 있는 사람이죠. 부동심은 맹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보진 않겠죠. 4번. 맹자는 인간의 행동은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에 의해서만 일어나므로 기를 수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 부분 앞을 떼놓으면 뒷부분은 맞아요.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를 수련해야 된다고 말한 건 맞지만, 어디가 틀렸죠? 만. 인간의 행동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뜻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해서 만.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요. 5번. 맹자는 작은 몸은 수동적인 특성 때문에 오직 마음에 이끌려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마음에 있다고 보았다. 작은 몸이 수동적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작은 몸으로 인한 어떤 악이 발현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마음에 있다고 보는 것도 맞아요. 어디가 틀렸죠? 오직.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끌려 갈 수도 있지만 외부 상황에 이끌려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선지를 지금 어떻게 꼬아서 제시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 글에 제시된 말인데, 뭐에서 만, 오직, 이런 식으로 꼬아서 틀리게 내는구나. 이렇게 문제 유형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바로 옆에 문제인데, 여러분 독서 역량 펼치기에 나오는 순자. 순자라는 책에 쓴 순자에 관한, 순자가 이야기한 글이에요. 자, 이 글과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글이에요. 윗글과 다음 기역 리얼의 공통된 견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이 순자의 글은 지금 다 읽지는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성에 관한 태도예요.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어떻다고 봅니까?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봐요.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봤죠? 그 다음은 글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공통된 견해, 적절한 것 모두 골라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자,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 본성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통된 견해 맞습니까? 본성에 대한 견해가 다른데 이게 공통점이 될 수는 없죠. 앞에 우리가 배웠던 맹자는 본성을 착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착한 본성에 따르면 소인이 되는 게 아니라 대인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글의 사람은 순자는 본성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성에 따르면 소인이 된다고 주장하겠죠. 맹자는 틀렸다고 볼 것이고 순자는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죠. 니은 욕망만을 따르는 삶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맹자는 그렇게 여기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욕망만, 감각적 기관, 작은 몸을 따르는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럼 순자도 그렇게 여기고 있나요? 욕망이라는 말이 대놓고 나오진 않지만, 여기 다른 말이 하나 나오죠. 여기 성정을 다스린다, 성정을 교정한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글의 성정은 본성이니까 악한 것이라고 하겠죠. 악한 것을 교정하고 훈련하고 악한 것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욕망만을 따르는 삶, 부정적인 삶이라고 보겠죠. 자, 그럼 니은은 동그라미. 그 다음, 디귿. 예를 통해 본성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위에 맹자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작은 몸에 따르는 행동도 인과 예를 따르면은 큰 몸을 따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순자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판단하면 되겠네요. 순자, 예에 관한 얘기가 있나요? 여기 있죠. 예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아, 여기 순자도 예를 통해 본성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구나. 아이고, 실수할 뻔했네요. 맹자는 아니겠죠. 예의 중요성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 이 예를 통해 본성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맹자의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도 X. 리을, 외부의 제재가 있으면 행동의 결과가 선하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누구의 견해에만 해당이 되나요? 순자의 견해에만 해당이 되죠.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고, 그 다음 예의가 필요하고, 도를 세워야 하고, 규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외부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이 글의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의 제재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으면 결과가 선하다고 보는 것이죠. 리을도 틀렸기 때문에 이 글의 정답은 바로 2번 되겠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18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을 나타낸 것 가장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서술상 특징 풀어보세요. 같이 볼까요? 대조적인 개념을 제시하여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글쓴이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조적인 개념 있었어.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조적인 개념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에요? 맹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장치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표현법을 특이한 걸 쓸 수도 있고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죠. 여기 이 글에서는 문답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해요. 이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독자의 관심을 높일 수도 있어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있었지만 그것이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죠. 4번. 한 개념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상가의 내용과 비교하고 있다. 부동심의 개념 혹은 선하다. 그런 개념에 대해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사상가의 내용과 비교하게 된 것은 아니죠. 그 다음 5번. 글의 서두에 중심 내용을 제시하여 앞으로 글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이 글은 큰 몸으로서 작은 몸을 어떻게 이끌지 그거에 대한 역할,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글인데 글의 서두에는 부동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뿐 중심 내용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글이 전개될 것인지도 안내하지 않았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1단원 중에 첫 번째 글,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몸, 나의 큰 몸 공부 다 해봤고요. 뒤에 순자, 그 글까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출제 유형 베스트 한 번만 더 점검하시고 꼼꼼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